토토로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월 18일 월요일에 방문했지만 4시 3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으로 먹지 못하고 2월 22일 두 번째 방문한 종로 진낙지입니다. 4시 10분쯤 와야 줄 서지 않고 먹을 수 있다네요. 정우성님과 이영자님의 전참시에 낙지집으로 나온 이후 최근 핫하게 떠오르는 곳이에요. 이곳은 송해 선생님 이름을 딴 송해길로 송해 선생님이 단골집이 이곳이라고 하네요. 과거엔 무교동 유정 낙지집을 운영하시다가 진낙지로 상호를 바꾸신 거라고 합니다. 4시 30분이 될 무렵 줄입니다. 저희는 4시에 도착했는데 네다섯 번째 줄이었어요. 바로 드시려면 4시쯤에는 가셔야 할 듯 합니다. 정우성님은 산낙지 볶음, 산낙지 철판 볶음, 조개탕을 드신다뇨. 맛있는 녀석들도 다녀간 곳이네요. 이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다녀갔나 봐요. 드디어 정우성님의 사인입니다. 사인에서도 멋진 폭발입니다. 기사를 보니 새벽 1시에 촬영을 하셨다는군요. 영재 언니는 갓블레스유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해요. 정말 단골집이 맞으신 듯 합니다. 토토로고는 산낙지 볶음 2인분과 밥 1공기를 시켰습니다. 산낙지 볶음 4만원, 공깃밥 1,000원. 공깃밥을 시키면 밥을 비벼 먹을 수 있게 콩나물과 김을 대접에 담아주십니다. 밥은 메뉴에 포함되지 않아서 드실 만큼 시켜야 돼요. 낙지는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 중 선택하게 하시는데 중간맛이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해서 중간맛 선택. 낙지 파전도 시키려고 했는데 남자 사장님께서 최근 너무 바빠져서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너무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거부감은 없었네요. 기본찬들인데 소소한 느낌이 드는 반찬들이고요. 무피클이 계피향이 강한 게 참 특이했습니다. 시나몬 향이 나쁘지 않았어요. 낙지볶음 2인 4만원 나왔습니다. 빨간 색상이 강렬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상당히 매울 것 같은데 신라면 정도 맵기예요. 중간 맛이 이 정도니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맛 선택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듯 해요. 양념에서는 생강향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강한 향은 아니라서 큰 거부감은 없을 듯해요. 종로 삼가 쪽이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단맛은 별로 없고 매콤하고 낙지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담백 슴슴 느낌이랄까? 자극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중독성의 맛입니다. 낙지가 아주 통통하니 씹는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이제 낙지 비빔밥을 해서 먹어볼 시간. 공깃밥을 투하해 줍니다. 낙지를 한 스푼, 두 스푼 넣어주시고 부비렛부비렛 비벼줍니다. 그냥 먹을 때보다 밥이랑 먹었을 때 찰떡궁합이네요. 술안주 느낌보다는 밥과 더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영재 언니가 참기름 더 넣으면 맛있다고 얘기하셔서 이곳저곳에서 참기름 추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참기름 더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재방문 의사 있고 다음번엔 냉동낙지로 먹어봐야겠어요. 반값이라서 가성비가 좋을 듯 해요. 초점은 계속 안 맞네요. 그냥 멀리서 찍어야 할 듯.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를 와보니 전참시 촬영 사진들이 붙어있네요. 역시 정우성은 너무 멋지십니다. 맛도 있고 남자 사장님 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웨이팅이 당분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흠일 듯합니다. 종로 쪽에는 또 유정낙지와 서린낙지가 유명합니다. 두 곳 낙지집을 찾아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정우성님 보시며 기름진 생활하세요.